쉽고도 간단한 내용인데 참 오랫동안 저도 이 귀절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또 많은 그 뭐라고 할까요? 학문적인 영감도 받았고 이렇게 도가는 공부를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귀절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귀절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 밑에서 다섯째 줄 그 인용문입니다. 한번 좀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존재를 잊고 있는 것은 신발이 발에 알맞기 때문이요. 허리를 잇는 것은 띠가 허리에 잘 맞았기 때문이요. 옳고 그름을 따짐을 잊은 것은 마음에 꼭 맞았기 때문이다. 아주 간단한 귀절이죠. 신발이라고 하는 거, 우리 새 신발을 신었을 때 많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설날 같은 때 새 신발 선물을 받으면 뛸듯이 기뻐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드는 신발을 사긴 했는데 좀 작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했던 기억들을 가지실 겁니다. 그러나 조금 신어보면 내가 신발을 신었는지 심지어는 내가 발을 지금 딛고 서 있는지 발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잊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오죠. 아니 찾아온다기보다도 그냥 다 잊고 있는 거죠. 지금 아마 여러분 선생님들 신발을 지금 신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 신발을 사서 신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또 한 가지 허리띠의 이야기죠. 예전에도 이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했던 모양이에요. 지금 이렇게 버클이 있는 허리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한나라 때 유물에 보면 이 버클이 많이 나옵니다. 거의 똑같은 구조가 아마도 이렇게 황소가죽 같은 걸 길게 자르고 그 한쪽 끝에다가 버클을 메고 이렇게 홈에다가 구멍을 달아서 딱 거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이 바지를 고정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안 맞으면 대단히 불편하죠. 허리춤이 자꾸 흘러내리는 그 상황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장자는 무라일체의 경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망하의 경지, 무라일체의 경지. 마음의 시비를 잊었을 때는 내 마음이 각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 마음에 다 그렇게 뭐 시비거리가 마음속에서 막 갈등을 일으킨다거나 내가 옳고 누가 그러니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경우는 아마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속에서 내가 옳으니 내가 그러니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린 상태, 그 상태를 장자는 지향한다는 것이고 그 지향처는 결국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상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라일체를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 존재와의 합일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를 구한다고 말을 하지만 계속 도를 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도와 합일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 말을 바꿔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 망하의 순간, 사실은 거의 모든 순간을 우리는 잊고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잊고 있어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역설적으로 조금 더 그걸 우리가 진전시켜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그 망하의 순간이 내가 도와 합일되어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는 참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 같은 범인의 입장에서는 이 망하의 순간을 좀 많이 갖는 것이 장자를 또 이해하는 하나의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멍때리기 대회를 한다는 뭐 그런 것들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강변에 앉아가지고 멍때리기 대회를 합니다. 누가 오랫동안 멍때리느냐. 네. 뭐 몇 가지 기준점이 있더라고요. 멍때리기 할 때 기준점을 뭐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우리나라에 시작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멍때리기 대회가. 우리 근대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아무 하는 일 없이 멍 때리고 있다는 것처럼 그 부질없는 시간이고 낭비적인 시간이 없는데 이제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 오래된 망하의 경지를 물론 뭐 젊은 사람들의 뭐 유희 비슷한 뭐 그런 방식으로 그것이 전개되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시 이렇게 재인식하는 뭐 그런 계기가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님을 따라서 낚시를 뭐 종종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커서는 뭐 못 갔는데 그 강가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흐르는 강물을 보다가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심지어는 강물을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있고 내가 물고기를 잡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는 거. 아마 그 순간이 좋아서 낚시를 즐기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령 내가 축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공을 차는 순간이 대단히 행복할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공을 차면서 행복한 순간은 내가 공을 차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가장 몰입되어 있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스타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구와 일체, 공과 내가 일체가 된 그 경지를 아마 즐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망하의 경지를 어떻게 내가 즐길 수 있는가, 어떻게 구현시키고 그것을 조금 더 승화시킬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우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 선생님들도 아마 다 자전거를 타실 텐데 처음에 자전거를 잡으면 대단히 이상하죠. 이렇게 꽁충하니 높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핸들을 너무 꽉 잡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탔다고 하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지배해서 저절로 몸과 손에 힘이 들어가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전거를 잘 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때가 자전거를 잘 타는 때죠.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 뒤로 커서 제가 운전을 배우게 됐는데 아마 여러 선생님들 운전을 처음 하게 된 때를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한 10분 동안 시내 잠깐 이렇게 갔다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피곤해요. 저 운전 잡은 모습도 막 힘이 들어가가지고 예. 부드럽게 운전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기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잊어버려요. 심지어는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지 뭐를 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려요. 마이크가 좀 잘 이 잊어버림의 순간, 망하의 순간이죠. 우리말로는 좀 바꿀 말이 마땅치는 않는데 이 망하의 순간이 가장 행복한 때고 또 어떤 기술이나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에 가장 몰입해 있는 순간이라는 것. 이게 장자의 논리예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 이제 가끔 가다 시험을 치르죠.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기말고사라는 게, 월말고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참
실컷 놀다가 월말쯤 되면 되게 되게 힘들죠, 여러 가지로. 처음에 시험공 여러 선생님들 아마 하도 오래전 기억이라서 다 잊어버리셨을지는 모르지만 가만히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실컷 놀다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되게 힘듭니다. 자꾸 딴 생각 나고, 예. 옆집에 있는 친구랑 딱지치기 하던 생각도 하고, 또는 대학교쯤 되면은 이제 미팅하던 여학생 생각도 나고, 아, 이럴 바에는 그냥 나가가지고 가서 친구랑 만나서 놀고 와서 차라리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옆방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가 신경이 써가지고 공부를 전념할 수가 없어요. 그쵸? 되게 신경이 민감해지고 그럽니다. 그때는 공부가 안 될 때죠. 근데 어떻게 그런 과정을 겪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없어져요. 하나씩 사라져버리죠. 심지어는 내가 뭘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장자는 이제 그게 도화의 합의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걸 불교식의 논리로 말하면 저는 그게 작은 해탈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벗어난 거죠. 심지어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가장 몰입해 있는 순간. 네. 그 잊혀졌던, 그 부지럽게 생각했던, 그 아깝게 생각했던 낭비의 순간이 장자에게는 그것이 구도의 순간이라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인 말입니다만은 장자의 공부 방법을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귀절이에요. 그 연장선에서 이제 호전몽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널리 알려져 있죠. 전번 시간에도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는 그 장자의 모습을 많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졌는데, 24쪽을 보시면 호전몽의 비유가 나옵니다. 옛날 장주가 꿈의 나비가 되었다. 나비는 뻘뻘 날아다니며 스스로 마음이 흡족하고 기분이 좋아서 자신이 장주인지를 잊어버렸다가, 네. 장자가 꿈의 나비가 되었어. 처음에는 장자라는 의식이 남아있었겠죠. 그런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공중에서 이렇게 유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신이 장주인지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마냥 하염없이 난 거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장주도 없고 나비도 없어요. 심지어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문득 깨어보니 뜻밖에도 장주가 되어 있어요. 깨어보니까 나야.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던 것인가? 나비가 꿈에 장주가 되었던 것인가? 이것이 그 유명한 호전몽의 이야기 전문입니다. 아주 짧아요, 호전몽의 이야기. 이 이야기보다 사실은 더 뛰어난 꿈의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조신의 꿈 이야기죠. 저는 정말 조신의 꿈 이야기는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문학에는 뭐 그다지 잘 문외한이나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문학사 중에서 저는 최고의 걸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신의 꿈이야기입니다. 조신이라고 하는 젊은 승려가 불공을 들이러 오는 규수를 남몰래 사모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참 불경스러운 이야기인데 성직자가 사랑에 빠지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나이를 이제 좀 먹다 보니까 이게 인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불현듯이 찾아오는 우연적인 사태란 말이죠. 운명처럼 찾아오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고, 그걸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큐피드의 화살 같은 거죠. 자신의 의지와 관계가 없어요. 어느 날 불현듯이. 예. 그래서 혼자서
사모의 점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깜빡 잠이 들었어요. 불공을 들이면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규수가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연정을 이야기하니까 규수가 스님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둘이 사랑의 도피를 떠나가죠. 승려가 양갓집 규수를 데리고 이제 사랑의 도피를 떠나갑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불경스럽고 삼류소설처럼 들리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둘이 이제 숨어 살면서 아이도 낳고 그렇지만 어디가 정착할 곳이 없어요. 뭐 다 아시는 이야기일 테니까 내가 간단하게 줄거리만 그냥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살아요. 네. 그때 이제 마지막 장면이 막내 아이가 구걸을 나갔다가 대갓집 개에 물려서 중상을 입고 돌아와요. 굶주리던 아이가 배가 고파서 큰 대갓집에 가서 먹을 것을 좀 찾다가 개한테 물리죠. 그래서 중상을 입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부모의 무릎 위에서 죽어요. 그 장면을 목도하면서 둘이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가 홍안의 나이에 이렇게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까지 살다 보니 정말 아이에게도 정말 못할 짓을 이렇게 하게 됐고 이제는 너무 지쳐서 내 사랑도 이제 나이도 먹고 그 예전 같은 그 마음이 아니죠. 서로 더 불행해지기 전에 자신의 본 집으로 돌아가자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둘이 울면서 헤어집니다. 그 처절한 마음으로 울부짖다가 눈을 탁떠 보니까 불공을 들이던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마지막 종소리의 여운이 끝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거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종을 땡 한번 치고 그 울리는 사이. 이거 뭐 한 1분도 안 될 겁니다. 그 여운이라고 하는 건 1분도 안 남죠. 물론 이제 심리상으로 남아있는 정신적 여운이 있는데 그건 이제 열자라는 책에 보면 또 그 여운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며칠 동안, 한 일주일 동안을 여운이 남아있다는 말도 하거든요. 기둥 사이에 맴돌면서 그 가수의 노랫소리가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이야기가 이제 열자에도 나옵니다. 아무튼 이건 지금 꿈 이야기니까 그 여운 이야기는 좀 빼고 그 종소리의 그 순간에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평생을 꾼 꿈이죠. 그리고 나서 이 분이 이제 조신이라는 분이 해탈을 했다는 거죠. 모든 이 세속의 욕망과 번뇌를 벗어버리고 해탈을 했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변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는 조신의 꿈 이야기입니다. 저는 물론 이게 이제 장자와 삼국유사의 꿈 이야기가 뭐 같은 베이스는 아니지만 또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을 뿐더러 꿈 이야기에서는 최고의 압권이 저는 조신의 꿈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교훈적이고 교훈적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 경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꿈을 통해서. 꿈이라는 건 대단히 신비의 존재죠. 사실 장자는 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꿈이 없었다고 한다면 인간이 과연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를 구축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장자는 이 꿈속에서 구도의 어떤 그런 경지를 경험을 하는 거고 조신의 꿈 이야기는 일연 선사께서 지어낸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해탈의 경지를 경험을 하는 꿈을 통해 가지고 아무튼 조신의 꿈이든 호접몽이든 그 꿈을 꾸는 동안은 너무나 리얼하고 너무나 절실해서 본인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진짜 꿈이죠. 근데 이게 비몽사몽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 선생님도 경험해 보는지 모르지만 비몽사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비몽사몽 간에 또 신비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예, 꿈인지 생신지 알 수 없는 그 모호한 경계 속에서 여러 가지 신비한 경험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정신의 그 내면 세계, 내면 세계에 들어있는 그런 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미지의 그런 영역이 저는 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신비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좀 뭐 요새는 뇌과학이라는 것이 뭐 유행한다고 말을 합니다만은 꿈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앞으로 과학의 힘을 통해서 많이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장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 꿈의 철학자예요. 맨 처음에 나오는 소유유 이야기도 어찌 보면 꿈일 수도 있어요. 대붕이 구마대 상공을 날아간다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뭐 이걸 시대를 쭉 지구 역사를 놓고 보면 뭐 한 45만 년 전에 공룡이 뭐 살았을 때 45만 년도 아니죠. 뭐 몇억 년 전이죠. 몇억 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죠. 공룡이 살았을 때 뭐 익룡 같은 것이 이렇게 날아갔던 모습을 그렸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룡과 인간은 공생한 적이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이야기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옛날 고전을 볼 때는 특히 동양 고전을 볼 때는 서양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가공의 이야기 또는 거짓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서양하고는 좀 다릅니다. 비록 착각을 하거나 환상을 본 것일 수는 있을지언정 거짓된 이야기는 쓰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왜 이런 이야기들을 쓰게 됐을까를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또 새로운 면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중국에는 수많은 신화와 전설이 있을 것 같죠? 제 생각은 아닙니다. 중국은 신화가 없는 나라예요. 중국은 신화가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소수민족들의 이야기, 또 그다지 큰 비중이 없는 이야기들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현대학자들의 가공을 거치면서 이렇게 좀 침소봉대된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중국 사람들의 사유 방식으로는 신화 같은 이야기는 헛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현실이 아닌 이야기, 현실 이 자체를 중시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것이 중국 사람들의 그 뭐랄까 사유 방식이고 사상이지 이 현실을 넘어서서 다른 신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은 그다지 뭐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서양에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적다는 거예요. 이 대붕의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 소유유 천머리 이야기도 저는 이것을 신화와 같은 그런 범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중국 사람들의 사유 방식을 잘 모르는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저는 꿈을 꾼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꿈속의 경지죠. 꿈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된 것입니까? 아니면 허상일 뿐입니까? 이거 알기 어려워요. 지금 호전몽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장자가 꿈의 나비가 된 것인가? 나비가 꿈을 꾼 것인가? 이건 알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공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정말로 리얼한 것인가? 아니면 꿈인 것인가?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가지고 보면 서양과 다른 동양 사상의
그런 좀 특징적인 면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으면서 새로운 면모를 또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삼황오제 여기다 기사하네. 예? 중국의 삼황오제. 아, 삼황오제설은요? 여러 왕국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고대에 나온 그런 인물들을 전부 모았고. 삼황오제는 원래부터 있던 건 아니고요. 한나라 초에 만들어진 설들입니다. 삼황오제를. 왜 한나라 초에 만들었느냐면 한고주 유방이라는 사람의 출신이 뭡니까? 왕족입니까? 귀족입니까? 평민이에요. 평민 중에서도 건달 출신이에요. 네, 건달. 요새 식으로 말하면 조금 나쁘게 말하면 조폭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권까지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저 누굽니까? 항우. 네, 항우. 항우를 무찔러버리고 자기가 천하의 패권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그 중국 사람들이 아마 유방에 대해서 비웃었던 모양이에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한나라 왕조는 자신들의 왕조의 정통성을 선전할 필요성이 너무나 너무나 절실했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왕조의 혈통을 하늘에 연결시키는 장치로서 삼황오제설을 조작해냅니다. 예. 그 이전에는 없어요. 복희, 실농, 황제 이야기, 복희 이야기는 소수민족의 이야기고요. 예. 실농은 백초의 맛을 본 그 의학의 아버지이자 농업의 신이고, 또 반인반수의 형태죠. 켄타우루스처럼. 켄타우루스와는 반대입니다. 우두인신이죠. 켄타우루스는 인두 우신이고, 예. 이제 그런 그 소수민족들의 설들을 조합해가지고 삼황오제를 만들고, 삼황오제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그 유시성을 가진 자가 이제 천하를 차지하게 된다는 그 선전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삼황오제설의 그 뭐라고 할까, 영향력은 대단히 이제 예, 중국 사상계를 굉장히 크게 지배를 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바꿔 말하면 혼란시켰습니다. 중국 전통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이제 음양오행 사상하고도 연결이 깊이 되는데요. 삼황오제설하고 이제 서경에는 그 없습니다. 서경에는 요술부터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삼황오제는 없어요. 아, 삼황은 없어요. 삼황은 없는데 예, 맞습니다. 요술도 사실 내용을 따지면은 예. 좀 허황하기 짝이 없는. 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출생할 때는 뭐 가령 뭐 푸른 붉은 뭐 참새가 뭐저 제비가 와가지고 뭘 나눠줬다는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지만 삼황오제식의 전설 이야기는 없습니다. 서전에 그런 전설은 없지만 뭐 요순 얘기는 그 완전 그 조그만 지역의 신비화식 뭐 예. 부족장 정도였는데 이거 완전히 현재의 중국을 통치하는 것처럼. 무덤도 있다고 역사를 왜곡하니까. 네. 하여튼 중국 사람들은 육사를 왜곡하는데도 용감합니다. 굉장히 용감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 바람을 굉장히 많이 타요. 그래서 삼황오제설이라든지 음양오행설이라든지 것은 한나라 때의 작품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중국 사상계를 굉장히 크게 뒤흔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유가사상이 이제 한나라의 그 이데올로기로 정착이 되는 게 이제 항우제 때 동중서에 의해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작업이 진행은 되지만, 중국 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상입니다. 이게 정리되고 체계적이고 뭐 일관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또 제가 생각하는 중국 사상이나 중국 문화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가지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또 뭐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바로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상식과는 좀 다른 측면을 주로 말씀 많이 드릴 거예요. 사실 그 유가사상의 정통적인 유가사상과 삼황오제설이라든지 음양오행설은 맞지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다릅니다.
컬러도 다르고 본질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맞지를 않아요. 근데 그게 결합이 되면서 육아사상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예. 삼항오제는 신비스러운 이야기거든요. 예.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는 물론 육아에서도 존중을 하지만 그런 삼항오제식의 오제식의 그런 신화적인 하늘은 아니거든요. 육아에서 생각하는 한 공자 논어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런 식으로는 공자는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나라 때 와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한 배후에는 한 왕조의 정통성이 무시가 되었던 데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조작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 왕실이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아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한나라가 이제 집권의 안정기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한나라라고 하는 때는 중국 그 문화를 전체적인 역사를 놓고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그 뒤에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뭐 다 있지만 저는 한나라 때가 참으로 흥미롭고도 중국 문화의 원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다듬어진 때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나라의 문물들을 보면 아주 고풍스러우면서 세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그래요. 그러니까 한나라 때하고 중국 문화가 융성했을 때는 제가 느낌으로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한나라 때하고 청나라 때입니다. 그때가 최고의 융성기예요. 아주 뭐 시기적으로는 뭐 거의 2000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잡종 강세 현장 다문화가 들어와서 혼합을 이루었을 때 강력한 왕조에서 혼합을 이루었을 때가 문화가 창출된다는 거죠. 송, 원, 명 물론 이게 대제국들이고 큰 나라들이지만 당나라도 대단한 또 원나라도 대단한 나라 명나라도 대단한 나라이긴 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한나라와 청나라 때, 특히 청나라 초, 그 강의제, 권륭제, 뭐 옹정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 만주족의 현명한 군주들이 연이어 나와가지고 청나라 문화를 대단히 그, 뭐랄까요. 마지막 융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왕조는 융합기예요, 사실은. 모든 왕조라는 것은 새로운 왕조가 성립된다는 것은 역성혁명이 일어났다는 뜻이고 역성혁명이라는 것은 전 왕조를 이렇게 순순하게 선양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국 역사상. 물론 뭐 유인금, 순인금이 선양했다고 하는 것이 유가의 모범이지만 현대학자들은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은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죠. 네. 사실은 최절부공의가 피의 강물에 떠내려갈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순임금이 요임금으로부터 정권을 쟁취했다고 보는 거죠. 그 이야기는 장자에 나와요. 장자가 진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걸 선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전설로 바꿔놓은 거죠. 중국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는데 용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왕조의 입장에 있어서 그래요. 그 왕조에 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앞장서가지고 왕조에 충성하게 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이건. 중국 역사 또는 중국 사상에서 코스모폴리탄이라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있다면 도가에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도가에 들어있어, 있다면. 도가와 도교. 이게 변방의 사상이라고 생각하고 비주류 사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국적이고 또 가장 양심적인 가장 지적인 사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오래된 오래된 사상. 예. 자, 그 129쪽을 보시면 예. 한국에서의 장자 이해.
장관의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도가 철학의 도전입니다. 사실 읽기는 좀 어렵습니다. 고전 중에 고전인데 읽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한문 자체가 어려워요. 한문 자체가. 네. 그리고 읽는 방법을 잘 몰라서 못 읽죠. 동아시아의 철학과 예술을 이해하려면 장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장자를 모르고는 중국의 철학, 예술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 조금 더 확장시키면 동아시아의 철학, 예술, 정신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유가에 비해 도가 철학이 그 비중과 위상은 제대로 인식되어 있지는 못하다. 뭐 어떻게 말하면 계속 찬밥 신세라고 해도 되겠죠. 계속 찬밥 신세였어요. 사람들이 좋아는 하지만 겉으로 내색할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쓴다 할지라도 내놓기 어렵고 서로 내놓은 글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집을 편찰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다 불살라버려요. 네. 그래서 남아있지를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하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속박이 풀어진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일제강점기입니다. 조선 왕조가 망하면서 그 속박에서 풀어졌어요. 아이러니죠. 네. 그 이전에는 감히 그렇게 못했죠. 순정한 유학자로 남아있어야 그 집안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를 하는데 지장이 없지. 뭐 장자를 연구하고 뭐 도가의 어떤 그 애호를 표현하는 그런 글들을 남겼다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다 세탁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네, 그런 거죠. 현실과 예, 또 실제의 모습은 많이 다르다고 저는 봐요. 예, 그 행간을 얼마나 읽어낼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지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대로만 보고 그걸 이해하는 게 지성이 아니고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죠. 아니면 가려져 있는 이면을 볼 줄 알아야죠. 그게 지성이지. 그냥 주어진 대로 받아보면 우리는 뭡니까? 존재가 솔직히 조선 철학사라는 것은 존재가 우리 자신의 그 정체성이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좀 슬퍼져요. 슬퍼지고 조금 네, 위축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본래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것이 얼마나 근거를 갖고 있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거를 찾아낸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새롭게 출발하는 게 낫죠. 네, 새롭게 출발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너무 실험하기도 어려워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 다석 선생님 같으신 분들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사상을. 네,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던 분이시고 전번 시간에도 내가 소개를 하다 말았는데 이게 노자와 장자도 우리 다석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 강의도 하셨고 이렇게 책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시면 정말로 우리 말과 우리 글, 우리 생각으로 노자 장자를 이해하려고 하신 그 흔적들이 아주 역력하게 남아있습니다. 실제 중국인의 심성 속에는 도가 사상의 영향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류 사상은 이제 유가 사상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만은 그 말조차도 저로서는 좀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네. 중국 사람들 중에 유가 사상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를 한번 통계를 내본다면 역사적으로 제 생각에는 아마 10%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도 안 될 거예요. 그 나머지는 도가 또는 도교가 절대 다수고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는
불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도 중국에는 또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슬람은 과연 이게 전통적으로 중국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또 좀 다른 문제니까. 뭐 청진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 세력이 뭐 북경에부터도 상당수가 거주도 하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당나라 이후로. 하여튼 뭐 유교, 불교, 도교라고 하는 우리 전통 철학, 전통 종교사상 이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보통은 다 유교를 내세우죠. 우리 어렸을 때 종교 이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그 국민학교라는 데에서 그때 거의 90%가 유교에 손을 들어. 저도 유교에 손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지금은 아마 유교에 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자기 종교가 뭐냐라고 검사해 보면 유교에 손 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제 불교와 이제 기독교가 막 반분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하여튼 중국의 지성인들 중에는 도가 사상이 중국의 주류 사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상에 오히려 더 공감을 합니다. 더 공감을 한다는 거죠. 양유음도라는 말이 있어요. 양유음도. 양은 유가, 음은 도가. 여러 가지 뜻으로 이걸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나쁘게 보면 이렇게 이런 뜻도 하는 게, 양유음도라는 말은 겉으로는 유학자인 척 하면서 속으로는 도가인 사람, 이거 비난하는 말로도 쓸 수 있어요. 좋은 뜻으로 보면 문무겸전의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유가도 겸하고 도가도 겸한 사람이다, 정말 지성인이다 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네. 양유음도라는 말은 네. 좋은 뜻으로도 볼 수도 있고 굉장히 그 비판적인 그런 언사로도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말인데, 사실은 모든 사자성어가 다 그래요. 네. 어떤 맥락에서 쓰여지는가가 중요하죠. 고정된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위치에서 쓰여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유가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도가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죠. 제가 그래서 전번 시간에 주자, 우리가 정말로 존경에 맞이하는 주자 선생님이 순정한 유학자냐라는 질문을 제가 해본 적도 있죠. 물론 뭐 유학자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뭐 거의 99%가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러나 주자는 도교 또 도가에 대한 정말로 깊은 애정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아마 본인에게 물었으면 주자는 그 속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너는 어찌 그리도 속 좁은 구별만을 하려고 하냐고 아마 끝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유학자입니까? 아니면 뭐 도가학자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면 아마 혼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속이 좁느냐. 사상에 무슨 그 문파가 있는 건가요? 유학을 하면 도가를 못하는 거고 플라톤을 공부하면 아리스토텔레스 공부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네. 전통시대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장자는 많이 읽었어요. 실제로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분량도 많고 내용도 어렵지만 많이 읽었습니다. 장자를. 주자학이 압도였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자와 더불어 장자는 지식인의 필독서였고 문필가들에게는 베스트셀러였다는 거죠. 아이러니죠. 네. 아이러니. 유학자들의 글 중에도 물론 좋은 글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로 창조적인 글을 쓰고 싶고 심금을 울리는 글을 쓰고 싶고 입이 떡 벌어지게 하는 문장을 남기고 싶다면 장자를 연구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장자는 문장의 교범이었어요. 다른 어떤 글과도 그 뭐라고 할까요? 격이 달라요. 어떤 글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제가 옥황상제님께서 문필과 대회를 열었는데 장자가 제일 정중앙에 상조에 앉으셨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말은 저는 그냥 뭐 비유를 들은 것이 아니라 솔직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 장자가 최고죠. 글로는. 장자의 좋은 점은 뭐냐면 저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그 웅원한 사상, 두 번째는 그 뛰어난 문필력이에요. 장자의 필력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네. 노자에 비해 장자는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노자는 읽기도 조금 편합니다. 글도 조금 쉽고, 물론 사상은 그렇게 뭐 간단한 건 아니지만 글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닙니다. 정형화된 운율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대꾸를 많이 썼고, 그리고 어느 정도만 한문 실력이 있으면 노자를 이렇게 쭉 넘겨가면서 볼 수가 있어요. 뭐 한나절이면은 완독을, 정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나절이면 하루를 걸릴 필요가 없어요. 한나절이면 되죠. 장자는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글이 아니죠. 제가 사실 장자를 접하게 된 것은 이제 대학교 때 강의를 들으면서 장자사상을 접하고, 아, 정말 새로운 신세계를 보는 것. 그래서 대학원에 오자마자 왕성겸의 장자집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웬만한 책인데, 이게 호주머니에, 큰 호주머니에 들어요. 순 한문으로 되어 있는 그 주석본이죠. 청나라 때 나온 그 주석본인데, 그걸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계속 읽었어요. 그냥. 그랬더니 얼마가 걸렸냐면, 1년이 딱 걸리더라고요. 1년. 1년 동안에 장자 한 권을 읽었어요. 틈만 나면 읽었거든요. 틈만 나면. 한문으로 된 걸 찾아가면서. 그래서 장자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제 이제 인연이 그렇게 이제 공고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석사 논문을 쓰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기도 했고, 뭐 그런 인연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장자라는 글은 정말 옛날 한문 문장 중에서는 최고의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고문진보라고 하는 뭐 그런 명문장들을 모아놓은 글들도 있지만, 그런 글들 보는 것하고 장자에 읽는 것은 좀 맛이 달라요. 그런 글들 읽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화장을 해놓은 느낌, 화장. 분냄새가 좀 나요. 예쁘기는 한데, 진짜 질박한 그 웅신 깊은 맛은 장자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장자를 볼 때. 일단 노자는 오천자에 불과한 단문이라서, 단숨에 도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십만자라고 하는 데다가 파격적이고도 궁격진 문자를 마구 쓰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마구 씁니다. 마구 붙가는 대로 마구 써요. 구도를 끊기조차 어려운 난독에서죠. 네, 참 어렵습니다. 송이, 이게 소강절이라는 분이죠. 송나라 때 유명한 역학자이자 유학자죠. 노자는 역의 체를 안다고 칭찬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마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노자와 주역은 전혀 다를 것 같죠? 전혀 다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소강절 선생은 주역의 정말 대가죠. 근데 역의 체를 안다고 얘기해요. 역의 본체를 안다. 요제식으로 말하면 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노자다 이 말이죠. 네. 그 전번 시간에 제가 삼성도를 보여드리면서 노자 선생께서 태극도를 들고 있는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죠. 이런 것들이 중국의 지성인들이 생각하는 주역의 주소죠. 주역의 주소지가 공자님 앞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역의 거주지는 노자님 앞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른 측면들이 있어요. 그건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도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제 의견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찬성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는 내지는 못합니다만은 이렇게 강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제 생각은. 네. 그리고 실제로 한나라 초에 그 붙였던 BC 128년에 붙였던 백서주역이라는 책을 보면 그게 이제 주역에 관한 최초의 판본이거든요. 지금부터 2200년 전에 만들어졌던 판본을 보면
도가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가 도가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유가 도가 구분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마치 남한과 북한을 구분해야 되는 것처럼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사실 그런 구분이 한나라 초에 있었을까? 저는 당연히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었을 거라고 봐요. 공자님 말씀으로 이런, 와, 이건 참 좋네. 또 노자님 말씀은 또 이런, 아, 이런 게 좋네.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쪽은 유가, 이쪽은 도가니까, 유가하는 사람은 도가 안 쳐다보고, 도가하는 사람은 유가 안 쳐다보고, 이렇게,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로는 중국 철학이 뭔지를 알 수가 없고, 중국 철학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서로 넘나드는, 넘나든다기보다는 공통의 베이스 또는 시대정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그 시대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춘추전국시대, 혼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을 꿈꾸었겠어요? 일부 사람들은 공자식을, 일부 사람은 노자식을 그렇게 저는 살았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지러운 세상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간적으로 살 수 있을까?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고 더 욕심을 부리면 영원한 세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영원한 세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을 잠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그런 입장으로 본다면 공자든 맹자든 뭐 노자든 장자든 또 새로운 측면에서 그들의 사상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조선시대 노자에 대한 이해가 철학적으로 치우쳤다고 한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장자는 예술적 이해가 주류를 이루었던 것 같다. 네. 노자는 좀 철학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성리학자들이 노자를 언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기로를 이야기하면서 도체, 도에 대해서 노자의 견해를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노자와 장자는 독자층이 달랐다. 저는 약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고 싶어하는 문인이라고 한다면 뭘 더 중시했겠느냐? 저는 장자 쪽을 더 중시했다고 봅니다. 본인이 어떤 사상, 철학 뭐 이런 쪽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장자보다는 노자를 더 선호했을 것이고 나는 글쟁이다 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장자 쪽을 더 선호했을 거라. 자, 그 다음에 30쪽을 보십시오. 네. 장자는 천지를 넘어서고 유물을 통합하는 심오한 사상을 응원한 필체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급제하고 출세하기 위해 시문을 익히는 이들이야 유가 경전만 외면 충분했겠지만 문인들 사이에서 진정한 학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놀래킬 만한 그 필력을 필요로 했을 터이니 아마 장자를 더 탐닉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근거 자료가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장자에 관한 많은 필사본들은 있습니다. 예. 저는 고서점을 많이 다녀요. 그래서 옛날 자료들을 이렇게 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단연코 여러분들도 한번 고서점 다녀보십시오. 노자보다 장자 필사본이 단연코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노자는 5천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필사하기도 쉬워요. 글 잘 쓰는 선배들은 5천자 베끼는 건 하루 종일 베끼면 정서에 가지고 멋진 필사본을 만들 수 있어요. 장자는 그거 필사본 만들려고 해도 한 달은 걸려요. 근데 장자 필사본은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된 일이지? 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런 글들을 솔직하게 써놓은 글들을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나중에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실제로 조선시대 학자들이 많이 읽었던 책은 장자였을 거라. 권외의 장자가 나온 것도 그런 베이스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권외는 정말 잘 나가던 판서집 자제로서 소년 출세를 했던, 승승장구했던 문인이자 학자이자 정치가로서 굉장히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 안동권 씨의 그 자제로서 갑자기 당쟁 속에 휘말리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려 실각하고 유배를 떠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마 내 생각에 그동안에 보고 싶었던 장자를 유배지에서 실컷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을 거라고 봐요. 공감이지. 아, 이렇게 좋은 글을 내가 왜 그동안 못 읽었을까? 오히려 그 당시에 숙종대왕, 뭐 숙종대왕에게 감사를 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노론 측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인생은 한바탕의 꿈이죠. 호존몽도 그렇고 조신의 꿈도 그렇고 한바탕 꿈이거든요. 이게 지금 살아있는 것이 진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그랬죠. 자, 한 단락을 띄고 가겠습니다. 조선의 거유 율곡 이 선생도 노자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하고 편집을 남긴 게 있어요. 순원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또 일부 유학자들은 유가와 도가 이론이 서로 배치되지 않을 뿐더러 공통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가서를 옹호하기도 한 지식인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용기 있는 지식인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정두경 선생님 같은 분은 조선에서 드물게 보이는 지성인입니다. 네, 정두경. 정두경의 제자는 홍만중. 두 분 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선의 지성인들이에요. 지식인 정도가 아니라 지성인, 참다운 지성인이 어떤 걸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분들이죠. 정두경, 홍만중 이런 분.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책 중에 장자를 꼽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뭐 좌전도 있고 초사도 있고 장자도 있고 이런 것들을 꼭 읽어야 된다. 문인이라고 한다면 네, 굉장히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 송익필, 김창읍 같은 아주 뭐 시인으로도 유명한 분들이죠. 구봉 송익필, 송구봉이라고 보통 많이 알려져 있죠. 서얼이죠. 서얼. 서얼이라고 하는 신분이 조선에서는 그 사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서얼, 서얼 출신. 송구봉, 허균, 유두공 이런 분들이 이제 서울 출신들인데 서울 출신으로서 굉장히 서울인가요? 예? 허균도 서울이에요. 예, 허균도 서울 아닌가요? 스승이 아 그런가요? 허균의 스승이 서울 출신 그런가요? 네, 제가 그럼 잘 몰랐는가? 그런가요? 자. 송익필과 김창읍 등의 경우에도 장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그분들의 시문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권외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박세당, 이분도 참 대단한 분입니다. 박세당 선생님. 남아경 주의 삼보라는 주석서를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송나라 때 이미일입니다. 성리학자인데 남아경 주의 삼보라고 하는 그 책을 주석서를 남긴 분이에요. 이 책이 이제 조선에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이민 선생의 남아경 주의 삼보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아니 이민 남아경 주의 삼보는 그 박세당의 주석이고 이민 선생의 주석서가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남아경 구의죠. 남아경 구의. 예. 이게 중국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뭐 유명세를 탄 것은 아닌데 조선에서만은 그랬어요. 조선에서는 이제 이미유 선생의 남학용 구의가 간행이 됐어요. 활자본으로 간행됐을 정도. 이게 활자본 간행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책을 펴내는 것과는 의미가 달라요. 이게 활자본 간행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 한 권 간행하는데 요새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책 한 권 가능한데 출판사에서 이번 저거 비용 합하면 아마 그냥 뭐 대충 말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좀 뭐 고급으로 출판을 한 2,000만 원 정도면 될 겁니다. 옛날에 책을 목판본으로 가능한다. 금속활자가 더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금속활자는 일반인들이 엄두도 못 낼 일이고요. 목판본으로 가능하는 거. 목판본으로 가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 구체적인 수치는 본 적이 없는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큰 돈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몇억 들어갔겠지. 예? 지금 돈으로 하면 몇억 들어갔겠지. 아닐 겁니다. 몇백억 정도 갔을 겁니다. 조금 제가 과장일까요? 몇십억 정도는 됐을 겁니다. 몇억은 안 돼요. 몇억까지는 안 돼요. 몇십억 들어갔을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많은 사람이 또 도와야 되고. 예, 일단은 그 가래나무를 잘라다가 건조를 시켜야 되고 켜야 되고 글씨 쓰는 사람들은 글씨를 써가지고 팔에다 붙여가지고 각을 해야 되고 그걸 이제 칠해가지고 책을 매야 되는데 굉장히 큰 수공과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개 그 문집을 간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요새 식으로 말하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합니다. 협동조합은 대개 누가 그 조합장이 되느냐면 적어도 관찰사급 있죠. 그분 제자나 후손 중에 관찰사 정도가 나왔을 때 그분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그 밑에서 출세한 사람들이 쭉 모여들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돈을 대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문집을 가능하죠. 조선시대 문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확 풀어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불행인지 다행인지 일정 때입니다. 연활자라고 하는 활자가 들어와가지고 아마 가능비가 한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로 줄었을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집들이 굉장히 많이 가능이 됐습니다. 그 일제 강점일 때. 그래서 이미율의 주석본에 현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게 현토라는 게 이제 뭐 자활, 학위, 시습, 지면, 부역, 여로, 아, 뭐 이렇게 이제 한글로 그 읽기 편하도록 이게 뭐 조사 같은 걸 다는 걸 이제 현토라고, 토를 단다라는 말이죠. 이게 이 토를 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토를 다는 것이. 네. 하나의 이게 뭐 철학적 가치가 있는 거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운데 한국화, 대중화, 보급 이해의 정도를 보여주는데 현토가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토를 달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장자에 대한 어떤 공통의 그 해석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는 장자의 전문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이루어졌다. 물론 그분의 이제 주관적인 뭐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걸 뜻한다고 할 수가 있죠. 물론 뭐 이 당시에 와서야 박세장 때에 와서야 장자를 비로소 완전히 이해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예. 대중화할 수 있는. 예. 그럼 뭐 박세장만 했느냐? 저는 절대로 그렇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이분은 간행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책을 간행을 한 거고. 옛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책에다가 씁니다. 붓 가지고 이렇게 현토를 합니다. 그 판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학위 시습지면 할 때는 면을 이렇게 쓰고 부력 여로와 그럴 때는 아 이렇게 씁니다. 이게 한자에서 이제 따다가 이두식으로 구결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면은 이제 얼굴 면에서 이 부분을 딴 거고 아는 그 이빨 아자 거기에서 이제 알을 딴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뼈로 이렇게 불경에다가 뼈로 눌러가지고 토를 단 것이 발견됐다고 하는 거 신문에 가끔 가다 나거든요. 그걸 뭐 뭐라고 이제 각필이라고 합니다. 각필. 각필이라는 게 있어요. 상하 뭐 상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날카로운 그 뼈로 그 구절에다가 이렇게 저걸 토를 달아놓습니다. 또는 음이나 훈을 달아놔요. 그러면 붓으로 쓰지 왜 눌러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저건 이렇게 불빛에 비춰보아야 알 수 있어요. 각필이 있는지 없는지는
눈으로 보면 몰라요. 이게 토를 다루는 거, 이렇게 그냥 붓으로 다루는 거 다 보이는데 왜 저렇게 쓸까요? 눌러가지고. 희한한 방법으로 각기를 다루놨어. 왜 그랬을까요? 그게. 다른 사람은 거슬리지 않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잘 몰라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책을 아끼느라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네. 너무나 귀중해서 책이 어느 정도로 비쌌느냐 그냥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골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잘 사는 사람 기준이 뭐냐면 소를 길렀냐 안 기와집에 사느냐 안 사느냐 그런 거거든요. 소가 있느냐 없느냐. 예. 뭐 농사채를 뭐 백마지기를 한다 그러면 뭐 부자라고 치 우리 시골에서. 논어 한 질이면 지금 뭐 논어 한 질 사는데 얼마 정도면 사겠습니까? 그 뭐 3만 원 사겠죠. 논어 한 질. 번역된 것까지 다 합해가지고. 조선시대 논어 한 질을 구입하려면 얼마였을까요? 논어 한 질. 번역은 없어요. 불행하게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쌌다고. 논어 한 질 구입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 그냥 소 한 마리 값이라고 생각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작은 집안채 값. 논어 한 질 가격. 물론 제가 말하는 논어 한 질은 이렇게 제대로 인쇄가 돼서 목활자든 금속활자든 인쇄가 된 그 한 질을 말합니다. 번듯하게 간행된 그 판본을 한 지를 구입하려면 그냥 간단히 말하면 집 한 채를 팔아야 돼요. 서민들은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서민들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필사본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필사본은 어떻게 만드느냐?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위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럼 그 할아버지들이 필사본을 어떻게 만드느냐? 대갓집에서 빌려옵니다. 언제 빌리느냐? 저녁에 빌리러 가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이제 불 끄고 자야 되니까 그때 빌리러 가요. 그래서 그걸 빌려다가 밤새도록 호롱불을 켜놓고 씁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나서 새벽이 되면 또 갖다 줍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빌려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해가지고 손주를 위해 가지고 공부할 책을 필사본을 만들어줍니다. 서민들은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서민들이 아니라 거의 다예요. 거의. 그런 책들은 그럼 일반 사람들을 언제 가서 볼 수 있느냐? 작은 서당은 아마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적어도 뭐 정승 판서했던 집안에 간다든지 아니면 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네. 서원 같은 데 가면은 저 서가에 잘 모셔져 있었을 거예요. 보통 사람 만지지도 못하죠. 그래서 그런 그 판본들이 그 고서점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대부분 깨끗합니다. 수백 년 된 것들이 깨끗해요. 그러니 거기에다가 이렇게 토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저 소유주 아니면 못해요. 소유주 아니면. 그러니까 저 각필이 발견되는 건 이제 고려 때 이런 판본들이 고려 불경들. 그 옛날 스님들도 그 저 정도 볼 정도 스님이면 거의 귀족, 왕족 출신들인데 그분들도 이걸 못 되는 거예요. 이걸 붓으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필을 가지고 눌러가지고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표시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잘 보여. 그게 기적적으로 천년을 경유하면서도 각필이 살아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책에 눌려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이 돼요. 저 미이라가 모래더미 속에서 보존되듯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보존이 되어서 지금도 이렇게 불빛을 비춰보면 각필이 살아있어요. 그게 각필이라는 거죠. 뭐, 자꾸 딴 얘기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자, 그 다음에 32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장자를 깊이 연구했던 현대 중국의 한 학자가 한 말입니다. 장자의 심정이나 환경은 세계대전을 겪은 뒤에 지식인들의 그것과 유사하다. 이게 바로 이제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 속에서 이제 장사사상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현실에 대한 침통한 감정.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네. 침통한 감정.
시대에 대한 깊은 우려. 이 이놈의 시대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건 이제 장자의 어떤 내면적인 정서를 읽은 거죠. 장자는 이런 어떤 울분 같은 게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침통한 심정. 뭐 이를테면 죽음을 찬양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죠. 죽음을 찬양했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식으로 말을 바꿔야 되는데 생사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의 경계를 넘어선다.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네, 어떻게 가능하냐? 인간이 생사의 경계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 궁극적으로는 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사를 초월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자는 간단하게 말을 합니다. 생사를 잊었을 때, 그때가 생사를 초월하고 있었을 때라는 거죠. 나의 발이라는 존재를 잊고 있었을 때가 최적의 순간이었듯이 생사를 잊고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생사를 초월한 순간이라는 거죠. 굉장히 선문답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도 들고, 네, 그래서 이제 장자사상은 사실 선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사무라이들도 이 장자사상을 좋아해. 아마 칼을 딱 겨누고 있었을 때 아마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들을 하는가 봐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아마도 왜 이 17세기에 장자가 유행했느냐, 이제 그 대목을 설명하려고 제가 인용한 건데, 임진병자 양난을 겪은 뒤에 그리고 동서당쟁의 혼란을 겪은 뒤에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깊은 공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임진병자 양난이 끝난 뒤에 장자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제고되었다. 그리고 제 생각에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뭐냐면 장자의 호방함이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잘 맞지 않았을까. 노자의 치밀함, 웅심 깊음, 알 수 없는 뭐 그런 것들도 좋지만 장자는 호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 가는 대로 마구 갈겨대요. 그런 어떻게 보면 스릴을 즐기는 것 같은, 사상의 스릴을 즐기는 것 같은 그런 측면들이 있죠. 거리낌 없이. 네. 네,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